안녕하세요. 자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제가 오늘의 게임은 쭈꾸루 게임 제 7호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7호차 한.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기차가 출발하자 객신하는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구식이거나 고장이 난 것은 아니다. 실은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았다.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손님뿐인 것 같다. 객실당 좌석이 몇개 없다 보니 한 객실에 달랑 손님이 둘 뿐인 거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손님은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고 있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 이거 좀 조절 좀 할게요. 소리 좀 너무 큰것 같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탓일까 소녀는 활짝 놀랐다. 화들짝!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앞서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세요. 이 새끼 뭐야? 뭔데 갑자기 합석하자고 그러는 거야? 소녀와 마주보고 앉은 나는 그녀의 겉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듯 녹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빗겨매고 있었다. 가방끈이 어깨 위에 느슨하게 얹혀있는 걸 보니 안에 별로 든건 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가방 말고도 별다른 점은 없어 보였다. 짐짐.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다. 혼자 여행 중이시죠? 그야 첫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의례에 그렇듯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맞아요. 소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차표 검사하는 분? 엥? 엥 뭐냐? 아뇨뇨뇨뇨뇨. 그렇군요.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5시간이라.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이불을 열었다. 아마 한 절반쯤 갔을 때표 검사하러 올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다. 표 검사요? 네,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아무것도. 설마 당신 무임승차인가? 아니, 요즘 세상에도 기차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벌금 10배야! 10배라고! 아니요, 아무것도 단지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 검사를 하는구나 해서요. 뭐, 꼭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표 검사는 승객이 여유로워 보일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빠 보인다면 스킵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핸드폰. 아니에요. 네? 얘기요? 좋아요.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예상밖이었는지 번쩍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죄송해요.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거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 버렸네요. 흥분?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는 너무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게 느껴진다. 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의 이야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같은 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제 이야기요? 제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더군다나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말할 여지가 없네요. 네?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소녀는 불이 죽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언가 떠오른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네. 소녀는 활기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이라.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던 걸 테고, 두 번째 질문이라면, 아, 혼자 여행 중이냐고 물었던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면 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당신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구나. 나도 친구가 없었어.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떤 추측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던져보세요. 답을 맞추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빠바빠. 뭐 아직 5시간이나 남았으니 급할 것도 없고 이 아이랑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내가 한테는 고난이라고 불렸었지. 파일 1에 저장해줍니다. 스테이지 1. 자,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야 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검정색 네모컨을 움직일 수 있듯 키워드를 찾았다면 결정키, 키워드를 선택하면 그것이 키워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코너로 넘어갑니다. 친구라는 단어, 아 이렇게 친구,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물, 흔들거리고 있는 글자들은 핵심 단어들입니다. 커서를 움직여 물음표를 선택한 후 핵심 단어 앞에서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이 그 단어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X자를 선택하시면 질문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커서가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음표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물음표 방향으로 둔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커서 안으로 물음표가 들어오면 방향키를 움직여 핵심 단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물.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동물과 친해져 본 적이 없어요. 친구. 계속 질문해 봅시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 그쪽이 말하는 친구란 건 사람이겠죠? 네,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죠?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고 없다고 봐야겠죠. 아니야, 귀신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 귀신?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귀신인가요? 네? 귀신? 소녀는 금세 울상이 되어서 우리쳤다. 절대 아니에요. 전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무서워. 겁에 질렸군. 과연 귀여운 소녀다운 반응이다. 장난감. 그쪽에 말하는 친구라는 거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아니에요. 늘 함께 있어주긴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친구는 아니에요. 까다롭구만. 어릴 적부터 없었다. 타일의 문제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라서 친구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그러면 당신의 문제인가요?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 다친 거 없는 거예요? 네.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에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 없는 건 제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특정 질문을 했을 시 소녀가 문장을 더 추가해줍니다. 새로운 문장 속에서 또다시 키워드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아, 틀리는 건 없네. 틀린 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키워드를 찾아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중복되는 걸 극혐이야. 제 자신. 이유는? 외모? 외모? 설마 사람들이 그쪽 외모를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네? 과연 그랬던 거였나? 소녀의 몸이 미세하게 부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안구에 습기까지 차려고 한다. 농담이에요, 농담. 별로기는커녕 오히려 예쁜데요, 뭐. 정말이에요? 소녀의 어두웠던 표정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도 참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지금 화자 주인공이 거의 작업남인데? 꼬리친 수준이 거의 프로급이요. 성격. 설마 스스로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음침해 보였죠? 음침?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싶은데. 오히려 정이 많고 밝은 성격이라 친구가 잘 다를 것 같다만. 병. 병인 것 같은데. 집안. 혹시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 살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거나. 아니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면서도 그렇게 지저지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아이들이라면 딱히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질 부분은 없는 정도였달까. 병이겠죠? 병. 혹시 몸에 무슨 병이라도 있었나요? 병이라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빙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 뭐 답은 대충 맞춘 것 같다만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보라는 듯 주무르기 시작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실은 너 계속 손 주무르는 거 보니까 수족냉증?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실명? 세상에 그랬다니.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단 지나간 과거의 일인걸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은 누구든 간에 정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다. 그니까 애초에 지금 주인공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와서 말을 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원래부터 저는 사람들과 사귀는 데 서둘렀어요. 그런데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욱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서 그저 남들이 제게 먼저 다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결국 사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후 저의 사귐은 대장은 오로지 부모님뿐. 혹시 수술 같은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해봤죠.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저같은 케이스는 각막이식을 해도 거부반응은 아마 없을 것이라 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응? 아...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는 걸 소녀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드릴까요? 갑작스런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는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요. 와우 흑음도 바뀌는 거 봐. 갓겜이잖아. 삶에 있어서는 처음에도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됐어요.
그치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점점 잘하는가에 대화는 점차 줄었죠. 결국 줄곧 혼자가 된 거네. 네, 사실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나 다름없었죠.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에 늙어서까지도 계속 고독할 텐데. 네, 그렇게 될 뻔했죠. 그렇다는 말은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던 얘기겠지. 한 1년 전쯤이었죠. 아버지께서 정근에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간 당일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요. 혼자서? 그건 위험했을 텐데. 뭐든 혼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니까요. 평생 남에게 의지만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 참 굳센 아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를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세상에. 앞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 아무튼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딱딱한 바닥이 아니 뭔가 푹신한 것에 떨어졌거든요. 설마 운명의 사람? 안돼! 푹신한 것? 혹시 어느 집에서 버리려고 내다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던가. 쓰레기 더미라고요? 생각을 하셔도 어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 더미라니 왠지 낭만이 없잖아요. 그랬나? 미안, 워낙 낭만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휴, 소녀분 앞에서 그만 나쁜 습관이 튀어나버리고 말았네. 좋아, 그럼 낭만하니께 추측해보자면 그 북신한 건 분명 사람? 네, 제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하고요.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말한 소녀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 뭐야, 임자윤이 사람이었잖아. 관심 없다고 그럼. 그는 방금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드리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글쎄 이상한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가만 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푹? 아니 잠깐만요,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전 말했어요. 제가 다 죄송해요 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었죠. 저를 구해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다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서 꼭 주의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조조한 마음으로 황급히 사과를 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을 떨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뭐하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 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고 할지 알고 있었죠. 평소에 집 밖을 나서면 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듯 아닌 것을 본 듯 하니까요.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뭔가 석연찮은 듯 말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을 하지 말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단박을 나서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하였어요. 아니 그 새끼도 작업남이잖아. 왜 이렇게 작업남이 많은 거야? 먼저 선수를 친 놈이 있구만.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느껴본 나사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법 당황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지 않았어요. 뭐야 뭐야, 완전 러브라인이잖아.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서 난데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분명 어찌할 바를 몰랐었겠네요. 엄청 긴장됐을 테니까. 물론 긴장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긴장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나이는 마침 한 살 연상이었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일 집에만 있는 차이 잘 됐다라고 했죠. 어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 나이 때라면 학교에 가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헷! 다시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아니 슈바, 사람을 가장 화나게 하는 법은 계속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수준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무슨 이유? 화면 오른쪽 하단에 꽃잎이 보이시나요?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키워드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점을 찾아낼 때마다 꽃잎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꽃잎이 전부 사라지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꽃잎이 전부 사라져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가? 알았다. 이유? 학교? 그 소년은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적은 좋았어요. 다만 잠시 학기로 쉰 거였죠.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몰라요. 그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줬고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개념들을 잘 설명해줬어요. 아 그럼 지금도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인가? 저 사람은? 그래서 깜짝 놀랬구나. 그 소년의 경제 사정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던 건가요? 아니요, 사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커다란 서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경제 사정 때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저 신체겠죠?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했던 건가?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도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시름은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 그 소년을 많이 신경 써줬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보다는 아 안케 뭐지? 이렇게 꽃잎이 날아가구나. 집에만 종일 모르겠지만 그는 취미가 뭡니까? 소년은 평소에 어떤 취미가 있었나요? 독서를 좋아했어요. 제가 모르는 책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일단 저랑 있을 때는 자주 산책을 다녔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뭘 즐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독서와 산책이라 전부 얌전한 취미네. 그런 사람이 뒤가 구린 법이지. 뒤가 구리다고? 외모. 그 소년은 잘생겼어요? 내가 일단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했지? 눈도 보이지 않는 나이에게. 아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원하고 준수한 외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쓰레기다. 그럼 상상 속의 그 소년과 나중엔 누가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그 망설임을 보아하니 좋아요. 알았어요. 아니요 당신은 딱 봐도 분명 잘생기신 얼굴이세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 거 다 알거든요. 기분 나빠졌어. 아니 잠깐,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봐요 잠깐만요, 딱 봐도 잘생기신 얼굴이요. 설마 그쪽 지금 눈이 보이는 상태인가? 아 그것에 대해선 좀 더 이따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설마 그 소년이 죽고 나서 눈을 이식했다는 그런 개뻘 소리는 아니겠지? 제발 그딴 개같은 소리는 집어치워줘. 성격. 소년의 성격은 어땠나요? 상냥했어요. 잘 어울려야금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달까. 따스함이라. 제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엥? 왜 대답 못하냐? 꼭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이가 없네. 강요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왜 말을 못하는 거냐? 응? 집. 자기 집. 소년이 사는 집은 확실히 자기 집이었나요? 그런 의문은 저도 가져본 적이 없네요. 하지만 자기 집이 맞을 것 같은데.
남의 집. 소녀의 사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었나요? 이를테면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았다던가 하지 않았나요? 분명 아니에요. 1년 정도 동안 그의 집에 놀러가곤 했는지 한 번도 친척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같이 사는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소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와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구만. 부모님. 직장. 소년의 부모님은 뭐하는 분이셨나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은 안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네, 아마 두 분 다 이미 퇴직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랬구나. 퇴직? 아 잠깐만. 야, 아이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다른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진행합시다.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네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아이 쥐도 모르면서 나한테 왜 물어봐?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하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쪽도 몰랐던가? 그나저나 이야기에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설명?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이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 아,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글거렸죠. 알면 좀. 아니요, 딱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후. 일단 한숨을 돌린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기 좋아했고, 저는 혼자서 감히 엄두도 못 낼 곳에 진히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골목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 소녀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네? 그럴리가요.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맙지만 배가 되지 않을까를요.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라고 아집했죠. 그니까 애초에 너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그딴 짓거리를 안 했을 거니까. 어?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든 없던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라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랬군, 비슷한 처지였었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에는 그는 제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뭐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내가?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는 왠지 헬렌 켈러 자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아니, 개 쓰레기야. 헬렌 켈러를 왜 좋아해? 엥? 그래, 뭐 이해하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나? 좋아, 다시 부를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그리 보여. 호호호호.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그렇네. 응? 제가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는 책이에요. 짠이 동화 이름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소녀답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는 곧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로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전에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죠? 그냥 걔가 좋았으니까 좋았겠지 뭐.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해라. 그만 됐어요. 그만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테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정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다.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죠.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잠깐. 평생 잊지 못할 말. 자, 이제 더 말하지 말아봐요. 내가 직접 알아맞혀보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네. 아마 그 소년이 현재는 없다는 거겠죠? 대충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말.